아, 그럼 잘했다고. 잘했어. 당신이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날 믿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.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날 믿어주신 당신의 그 고마움, 이 세상 다 아는 날까지 정말 잊지 않을 거예요. 에이그 여신. 그리고요. 그럼 또 왜? 왜? 돼요. 이게 무엇인가? 당신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. 언제 포장할 시간도 없었어요. 우리 자네 다 써버렸다 하는 거. 당신 드릴 건 하나 남겼죠. 진국이는 저희 장모한테 세 개씩이나 드렸다고 하는데 당신 거 드릴 거는 남겨야죠. 으아하하, 이거 왜 이쁜 거? 아유. 고맙네. 고마워. 이 맛이. 무슨 전화예요? 진국 씨. 응. 나 아무것도 아니야. 나중에 종합해서 얘기해 줄게. 어머니께서 혹시 박 부장 면회 다녀온 거 아니에요? 맞죠? 누군가 지금 그 소식을 전해줬죠. 어떻게 알았어? 통화하는 거 들렸어? 아니요. 느낌이요. 여자 특유의 느낌. 지금 진국 씨 표정이 그랬거든요. 혹시 말이에요. 근게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? 왜? 그것 때문에 진짜 어머님이 배반에 다시 꿈꾸거나. 그럴 리 없다고 말한 사람은 고의수야. 아휴, 정말. 아, 도대체 박 부장 면회를 갑자기 왜 갔을까?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요?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? 뭐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.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. 어머님한테 한번 슬쩍, 아니 그냥 전국을 찔러볼까요? 박 부장 면회를 왈가셨어요 하고요. 그러면 어머님께서 순순히 내가 이러이러해서 갔다 그렇게 하고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 그렇게? 가뜩이나 지금 형님 책 때문에 감정도 나쁘신데. 하긴 그러네. 아무 내색하지 말고 그냥 담담히 한번 지내보자고. 언제고 결론이 나겠지 뭐. 어차피 나는 그 금괴에 대해서 그냥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니까. 금괴 문제가 아니잖아요. 뭔가 또다시 일이 생기면 아버님이 걱정이니까 그러죠. 암튼 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. 그 뭐 형님 책 뭐 중요한 대목 점검해 보고 있다면서. 그거나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. 응? 뭐야, 이렇게 아무 데나 막 방문해도 된다고 생각해? 가다가 되돌았어요. 지금 엄마 전화 받고요. 아니 저기 메모지 좀 줘봐. 아니, 작가 되겠다는 사람이 메모 준비도 안 해갖고 다녀? 아니 좀 부탁 좀 할게. 나 머릿속에 있는 거 저 흐트러지기 전에 좀 빨리 메모 좀 줘봐. 아 됐어 됐어. 난 얌전히 앉아있을게요. 됐다. 저 그러니까 단서까지 했어. 어? 그 다음은 뭐야? 뭐? 아니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고. 웃지 마. 아 웃지 마. 나 아까 네 얘기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지나갔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? 빨리 얘기해봐. 번개 맞은 머리로 뭘 쓰나? 아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줘. 내가 더 이상 뭘 얘기해.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해서 써야지. 당신이 말한 그 아이템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그 단서야. 그 단서를 어디서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. 물론이지. 아 그러니까 그 단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. 아 그건 작가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뭔가 아이디어를 탁 던져주면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는 건 작가 몫이잖아. 아 알어. 그건 나도 아는데. 아, 너 정말 이럴래? 그럼 내가 그 단서를 얘기해주면 고은수 씨 나한테 뭐 해줄 건데? 아이고 여보, 그렇게 궁금하면 전화를 해봐. 어디 있냐, 왜 여태 안 오냐고
전화를 해보라고. 아이고, 휴대폰이요? 지금 둘 다 꺼져 있다고요. 아, 그럼 저 지은이한테 해보든지. 아니, 내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해봐요. 그 말투 고약한 애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. 아이고, 됐어요. 아, 아이고, 그러면은 노심초사하지 말고, 어? 그냥 좀 가만히 있어. 뭘 그렇게 걱정이 많어? 그냥 내버려둬. 아, 지은이가 지혜미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주러 갔으면은 데려다 주고 오겠지. 아니, 근데 왜 안 오느냐고요? 아, 저들끼리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이지. 아니,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? 이 시간까지. 아니면은 거저 저녁 먹고 영화 구경을 간 모양이구만. 내가 그 단서를 얘기해주면 고은수 씨 나한테 어떻게 답례할 거냐고. 원하는 게 뭔데요? 난 물론 글재주가 없어서 작품은 못 써. 내가 지금까지 써본 거라고는 리포터 뿐이니까. 근데 종종 아이디어 도움은 돼줄 수 있어. 하지만 공짜는 안 돼. 뭐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 또 모를까. 내가 뭐 괜히 남의 남자 돈 벌어줄 일 있어? 무슨 말이 그래요? 왜 그래요? 내가 뭐 못할 말 했나? 아니, 이 사람 말 저 아직까지 몰라요. 저, 괜찮아요.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. 내 앞에서 다정한 척 하지 마. 질투하는 거야? 꼴 보기 싫어서 그래. 꽤 강심장인 줄 알았더니 한심하기는. 우리 가요. 지웅아? 지웅아, 일어나. 야! 너 뭐 하는 거야? 다른 애를 왜 깨워? 지웅아, 일어나. 지웅아, 자자, 자자. 괜찮아? 시끄러워서 깼구나? 미안하다. 지웅아, 가자. 응? 손 놔. 빨리 못 놔? 데려갈 거야. 당신 같은 여자는 애 교육상 나빠. 아, 두 사람 그만 좀 해, 제발! 지웅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무 일도 아니야, 울지 마. 자자, 얘기해. 괜찮아, 괜찮아. 어, 그래, 그래. 애 책임도 못 지면서 엄마 티내긴. 은수 엄마죠? 그런 모양이구만. 아니, 왜요? 지금 어디가? 아니, 지금 몇 시인데 거기 가냐고. 할 얘기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해. 신혼방에 지금 이 시간에 왜 가려고 해? 자, 들어와. 이 녀석이 웃는 거 봐. 엄마, 그래요? 어디, 어디? 아이, 그냥 입맛 따셨구만. 아니야, 진짜 웃었어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다. 어, 어서 놀아. 예, 얘들아. 민이 너 웃었단다. 네? 어, 어머나, 세상에. 어, 민아. 어, 이거 웃었어? 에이, 웃은 것 같지 않은데요? 아까 웃었어? 응? 아이, 참네. 근데 그게 뭐니? 이거요? 어. 할머니께서 장 봐오신 거예요? 저 이거 드리고 가게 가려고요. 할머니께서 무슨 장을 봐오셨어? 내가? 내가 이걸 다 샀어? 네. 아이고. 언제?